제24회 대구 성시화 연합예배가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대구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열린 이날 예배에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사의 평화를 위한 호소 메시지와 중동과 남북 평화를 위한 합심 기도 시간으로 드려졌습니다.